예, 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제가 그 일전에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서 아주 고민거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민거리를 우리 동료 그 뭐 세무사들로부터 또 듣고 또 뭐 한국 그 세무사의 전문 상담실에도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제가 그 회신해 준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 회사에게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올 때 이걸 그러면 돈을 회사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돈을 빌려온 것을 돈을 뭐 변제를 할 때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기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다시 회사로 하여금 사도록 해서 그 자금을 다시 배우자가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줘서 그 자금으로 우리 그 회사에서 돈을 빌린 걸 갚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게 고민거리가 상당히 되죠. 우리 이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편이 회사를 아주 뭐 큰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그 법인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자금 대여가 이게 이제 뭐 회계상 용어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임종 단기 대여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뭐 통상 실무적으로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직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 가직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자가 뭐 부인되거나 아니면 가직금을 회사가 대주주한테 빌려주면 그 최소한 4.6% 인정이자를 그 받은 것처럼 해서 이자를 회사의 그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등 이게 상당히 세무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입금을 늘 회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리하는 것이 세금을 안 내고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여기 보험회사 쪽에서 이제 우리 그 회사 그 오너들한테 종종 가서 이렇게 하면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세부담이 없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한테 이렇게 돈을 뭐 6억 원을 대여해 줬다고 봐요. 6억 원을 대여를 해주고 그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시가평가를 해서 6억 정도를 자기 배우자에게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우자는 회사에게 A회사로 하여금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달라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해서 이 매수 청구권을 해서 이 청구권을 회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6억에 해당되는 시가 6억에 해당되는 돈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고 배우자는 다시 그 현금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서 남편이 이걸 상환을 했을 때 과연 세부담은 없을까? 그렇게 보면 세부담이 없다고 해서 6억까지는 세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뭐 세무 대리인이 제게 묻기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연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세부담이 한 푼도 없이 그 과징금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죠. 6억.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6억은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6억은 공제가 되잖아요. 증여재산 공제. 그러니까 주식같이 6억 원에 대해서
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6억 증여재산 공제 6억 하면 증여세 없죠. 뭐 양도소득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자기가 뭐 증여를 6억 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6억 원으로 회사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또 이것도 없죠. 만약에 회사에서 그 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자본을 감자를 시키는 방법으로 소각을 시켰다. 그럼 우제배당으로 이제 뭐 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도 우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냐? 아, 배우자가 뭐 취득 원가가 증여를 받았건 뭐 사건 6억이 취득가액이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6억이니까 차익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제배당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세금이 없는데 과연 추가되는 세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추가되는 세금이 없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그 양도소득세법 뭐 그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 계산을 하는 그 제도가 있어요. 부당행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를 뭐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 증여를 통해서 양도를 하는 경우 그것이 일정 요건이 됐을 때는 그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례를 보면 이 사례에 의해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의 증여세 여기서 보면 수증자의 증여세 배우자의 증여세는 제로지요. 그리고 수증자가 받아서 이걸 회사에 팔았잖아요. 이 회사한테 팔 때 이 양도소득세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제로죠. 그럼 이 세부담 이 제로보다도 증여자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많으면 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증여해서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려고 그러면 증여자 취득가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증여자 취득가액을 만약에 취득가액이 2억 원이라고 봤을 때는 양도가액이 6억 원이고 증여자 취득가액이 2억 원이면 양도차액이 4억 원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양도소득공제라든지 뭐 여타 공제가 좀 있긴 뭐 있겠지만 그건 무시하고 큰 금액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 양도차액이 4억 원이 생겼을 때는 이게 과세편이라고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9,30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상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고 추가되는 세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뭐 비전문가들도 있고 또 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일반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동료 그 세무사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저도 그 10년 동안 상속증여세 책도 내고 또 상속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서면으로 질의회신해 주는 것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우리 세무 전문가들 중에서는 상속증여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
6억 원에 해당되는 가지금에 대해서 한 푼도 뭐 안 내고 추가 세금 없이 가지금을 갚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것은 실은 세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담은 일부 하되 가지금 정리가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당의 계산 부인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실은 이 규정에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더라도 이 돈을 여기서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추가로 안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6억을 받아서 배우자가 귀속시키면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안 해요. 근데 이 돈이 남편한테, 증여자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직접 이렇게 양도를 했으면 양도소득세가 9,300만 원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증여를 해서 이 배우자가 회사에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회 증여로 양도소득세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해서 세부담을 9,300만 원 이렇게 과세를 한다. 이 부분은 좀 회사를 경영하고 또 뭐 회사 그 가지금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유의를 해 두시고 일부 세금은 부담을 하면서 가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니까 세부담이 한 푼도 없이 가지금을 정리한다. 이런 시중에 나오는 그런 위험비어성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몽땅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하지 마시고 일부 세금은 부담을 하면서 가지금 정리는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때는 상법 요건에 맞는 매수 청구해야지 상법 요건을 갖추지 않는 매수 청구권, 이미 뭐 매수 청구권이 되면 그 부분은 그 별도로 또 다른 제재를 받게 되니까 매수 청구권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상법 요건에 맞는 매수 청구권을 뭐 청구하시라. 그 부분을 같이 그 유의해서 그 부분까지 그 상법 요건에 맞게 매수 청구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절세 혜택에 대해서는 절세 방법이나 뭐 혜택에 대해서는 뭐 잘 이렇게 세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 뭐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가산세나 그 추가 부담해서 내는 세금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